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은 예, 지난번에 여기다 파 씨를 뿌려놨는데, 아유, 풀 잡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파를 좀 일부 좀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파 씨 뿌린 것이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식해서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오늘 하려고요. 일부를 어디다 하냐면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약밭에, 퇴비를, 거름을 너무 밑거름 많이 해가지고, 작약이 죽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작약밭 그 빠진 곳. 어차피 작약은 한번 심어 놓으면, 한 3년에서 4년 있다 캐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거 한 2년 됐는데, 2년간 묵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빠진 자리에다가, 이 대파, 모종을 갖다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 작약밭인데요, 작약. 예, 저 앞부분은 저렇게 잘 됐어요. 앞부분은 이렇게 튼실하게 됐는데, 요 부분이 지금 보세요. 요 부분이 이 퇴비를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지는 유박을 했거든요. 유박 퇴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 퇴비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막 죽어 있어요. 자, 이게 저 옆에서 지금 뽑아온 파입니다. 파. 이렇게 자랐어요. 저번에 그씨 뿌려놨던 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두개 내지 세 개에서 이 빈자리에다 심어보려고 해요. 이런 자리는 그냥 놓으면 2년간 묵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작약 어린 걸 심자니 저큰걸못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빈자리에다 이렇게 메꾸는 거죠. 아까우니까 땅이요. 퇴비는 다돼 있거든요. 퇴비는. 대파는 잘 되겠어요. 거름기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대파 농사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씨 뿌리고 풀 매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풀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비야 한번 오면 그냥 풀이 그냥 막 곡식도 좀 풀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그냥 너무 대파가 많아가지고 이 옆집 아저씨한테 와서 필요한 만큼 갖다가 갖다 심으시라고 했더니 와서 한 답을 뽑아가시더라고. 농사 짓기가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농사가 참, 저도 많이는 안 하고, 저기 하지만, 힘들어요, 힘들어. 대파는, 이, 강해가지고 잘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파가 사는 게 좋은가 봐, 그죠? 웬만해서는 잘안 죽는다고 하더라고, 대파는. 그만큼 강하다네요, 이렇게. 그냥 꼽아만 놔도 한다고 하더라고, 대판이. 사람도 그렇게 강해야만 좋은데. 안녕하세요, 역광진영국입니다. 예, 오늘은 고구마 심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호박고구마라나요? 해서 쫙 김제 가서 사왔대요. 한 20단을 사왔대요. 그래서 여기다, 40단이라네요. 40단을 사왔답니다. 참, 고구마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고구마 심는데 같이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땅 밟아주네요. 이렇게 하고 고구마 밭을 밟아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덮고. 네. 구독자 여러분, 우리 빛나리 농사 알죠? 여기 배우러 왔습니다. 저쪽에 또, 거기는 몇단 심어요? 10단이요. 아따, 10단 심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심는 방법을 이장님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파를 심었습니다. 파. 이 전체를 파를 심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한 100평 정도만 파를 심고, 나머지는 고구마, 그 다음에 배추, 고추 해가지고 심으려고 합니다. 파를 이렇게 쫙 심어 놨습니다. 파.
요즘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황토를 봐서 묘똥처럼 해서 이렇게 좀 또 이쪽 가물치 형님은 수분 안 날아가게 또 비닐을 또 친다네요. 이렇게 무슨 공법인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열심히 치고 계신데요. 나중에 보자는데 어떻게 멋있게 해놓으실란가. 저거죠. 이런 공법은 또 충분해요. 대파를 여기다가 심어보려고 했어요. 옮겨 심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파는 한 200평 정도 심고 이 제가 이 놀릴 수 없어서 땅을 이렇게 그냥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한번 이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저기다 고구마를 심고 동네 이장님도 여기 같이 심고 계십니다. 저기는 들깨를 파종해 놨고 씨를 뿌려 놨습니다. 그 들깨 씨를 뿌렸더니 참새가 다 찍어 먹어 가지고 다시 뿌렸습니다. 다시 해서 부직포로 덮어 놓은 다음에 발화가 된 다음에 부직포를 걷었습니다. 여기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이런 공법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디서 배워왔건나 모르겠네. 아니, 저 팍, 푹푹 파. 땅을. 이게 또 맞기는 계단식 고구마 농사라고 해서요. 계단식 고구마 농사. 저도 이건 처음 봅니다. 근데 우리 가물치 형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 오늘 고구마 밭, 이건 우리 빛나리 동선의 고구마 밭입니다. 그래서 황토는 2차 받아가지고 심은 겁니다. 이건 저희 이장님 밭입니다. 이장님 밭. 그리고 여기는 계단식 공법으로 해서, 아, 오늘 죽을 뻔 했습니다. 이거 심는데 아주. 이건 계단식 공법. 이건 제 겁니다. 다 심고 났는데 고구마 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별명은 지상낙원입니다. 이 성함이 원래 낙자 원자신데 지상낙원. 야, 고구마 잘 심으시네. 우리가 여기다 심는다고 했으면 가물치 형님한테 혼났는데요. 고구마 박사가 심으시니까 또 뭐라고 안 하시네. 낙원님 오늘 유튜브도 나오고 출세해버렸네. 이건 제 겁니다. 제 밭. 한 7명이 한 4시간 심은 것 같아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트 밭이 됐네요. 사랑의 고구마 밭이네요. 사랑의 고구마 밭. 또 저를 도와주신다고 마을 이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밭입니다. 하트, 사랑의 고구마 밭.